빠르게 건너오빈 오리온. 에런 헤인즈 트렌드 덩크. 지금도 제스퍼 존스와 에런 헤인즈 선수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네. 제스퍼 존스는 조금 스피드도 느리고 굉장히 운동력이 없는 반면에 또 헤인즈 선수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또 덩크로 속공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네요. 자, 헤인즈 선수가 날이 갈수록 저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데 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정훈이 앞으로 길게 마셋이 뛰어올라 트렌드 덩크로 마침표를 찍어놓았습니다. 35-25 10점 차. 김동훈 선수가 또 앞에 굉장히 잘 봐줬고요. 네. 또 바세 선수가 또 굉장히 호쾌한 네. 덩크슛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번 슛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길게 에런 헤인즈. 다시 한번 트렌드 덩크. 39-31. 저렇게 공격이 실패하고 리바운드를 뺏긴 상태에서 상대한테 네. 저렇게 속공을 쉽게 허용하는 장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바세시 뛰어듭니다. 이번에는 원핸드 덩크. 바세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공격 패턴은 마치 바셋 선수를 위한 것처럼 네. 네, 그런 패턴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헤인즈의 스틸 바셋에게 연결 다시 한번 이번에 가볍게 덩크를 연결 지어봤던 바셋입니다. 오늘 헤인즈와 바셋 또 바셋 헤인즈의 이 연결되는 굉장히 두 선수의 조합이 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아, 네. 그냥 여유 있게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오데리언 바셋과 에런 헤인즈. 에런 헤인즈의 돌파 그리고 투 헤드 덩크까지